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아, 전 지금 상도, 동작구 상도동에 네네. 빌라, 다세대 빌라 하나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팔고 지금 경기도 부천 쪽이나 이제 안양 쪽에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네. 그러면은 혹시, 동작구 네. 상도동에 있는 빌라는 어떻게 주소가 될까요? 지금 214번지 일대에 지금 실거주 중이라 주소를 밝힌 아, 네, 쪽이고요. 알겠습니다. 214번지 일대고 이제 214번지 신동주랑 일대 해가지고, 그쪽이거든요. 네,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경기도 부천 쪽뭐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매도를 해도 될지 말지에 대한 고민부터 도움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국사봉 중학교 있는 쪽, 빌라 맞으세요? 거기보다 조금 더 신상도 초등학교에 좀더 가까워요. 아, 하여간 그 일대 근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몇년 정도 보유하셨나요? 저희 보유한 지는 한 4년 돼 가는 것 같아요. 4년 정도? 아, 그 4년 전에 아파트나 이런 걸로 갔으면 조금 더 자금을 많이 버셨을 건데 좀 배가 아쉬운 기간이기는 해요. 아프죠. 네. 우선 빌라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투자성으로만 제가 판단해 드릴게요. 실거주나 이런 것들은 직접 거주하고 계시니까 더잘 아실 거고, 투자성으로만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가격은 두 가지 요소 중으로 많이 오르는데, 첫 번째는 이게 재개발이 가능하냐. 재개발 요소로서 재개발로 인근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재개발하자 이렇게 뭉쳐가지고 진행을 할수 있느냐, 이 부분이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 지역의 토지 가격이 상승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토지 가격이 상승이 되려고 하면, 왜냐하면 이게 빌라라고 하는 거는 건물을 짓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가 구축이 되더라도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을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어지고 나면 항상 감가상각이 바로 적용되는 거다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감가상각하는 것보다 토지의 가격이 상승되는 경우에는 빌라로서도 투자 가치가 상당히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재개발 가능성 여부는 거진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얘기 보이지는 나오고 있는 것도 딱히 없죠. 시청자님? 네, 재개발 얘기로는 따로 나오는 게 없죠, 지금 현재. 않죠. 네, 지금 현재 따로 나온 건 네.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토지의 가격, 지가 상승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가 역세권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그 또한 가격이 많이 상승될 여력은 좀 떨어져요. 아마 다만 이 지역 일대로 서부선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기대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서부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번에 민자적 격성을 올해 6월에 통과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 이게 지어져서 완공돼서 이용하려고 하면 앞으로 한 향후 10년 정도는 또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 전에 그냥 지금 요즘 같이 뭐 이제 생긴다라는 확정이 됐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보시는 지역이 부천 지역 어디 쪽 말씀하셨죠? 부천에? 부천의 상동역 아, 근처요. 상봉역 쪽. 그리고 안양은 또 어디 쪽 생각하고 계세요? 비산동이요. 비산동에 여기 출퇴근은 어디 쪽으로 하고 계세요? 출퇴근은 여기 장승배기역 쪽이에요. 먼저. 장승배기역 쪽으로요. 장승배기역이시면은 안양에서 출퇴근하시긴 좀 멀지 않으신가요? 괜찮으세요? 1호선 타고 가면 노량진에서는 좀 거리가 가까운 아, 편이라서요. 그렇게 돼서 저는 의견을 드리면 부천 쪽으로 지금 조금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최대한 역세권 인근으로 해서요. 역세권이요. 네, 안양에 지금 안양 생각하시는 지역은 1호선 인근이면은 그 만안구 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만안구 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상 처리 1호선이 지상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개발을 전체적으로 뉴타운으로 해서 지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원체 상가도 많고 막 이렇게 되면서 다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안양을 보신다라고 하면 동안구 쪽으로 좀 보시는 점 하나 추천드리고,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역 일대가 지금 서울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의 전체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울에 계시는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안양, 아, 부천 쪽이라든지 지하철이 잘 되어 있고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 지역으로의 이 매수세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부천을 들어가셔서 실거주 한다라고 하면 역세권 인근으로 선택을 하시면 앞으로 이 서울에서 전세 수요들이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천 쪽으로 조금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선택하신. 한 번만 여쭤볼게요. 네. 부천 쪽에 제가 이제 조금 고민하고 있었던 거는 이제 부천 쪽에 제가 한 가지 고민이 이제 부천 지역이 아파트들이 이제 다 거의 다 25년 이상 됐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까요? 저는 우선은 이 부천 쪽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네. 아파트 오래된 것들보다는 역세권, 최대한 역세권 인근의 7호선 인근으로 선택을 해서 가시는 걸 첫 번째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아, 네.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그 대장지구나 계양 테크노밸리 쪽으로 입주가 시작이 되면 이 지역으로 많이 분양 물건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주 실거주해서 1주택자지만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의 이사 이런 방법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구축이지만 결국에는 여기들도 뭐 가격은 어느 정도 앞으로 향후 한 2년 정도 안에는 어느 정도 상승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는 신축 쪽으로 좀 더 알아보시는 그런 방법으로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